선생님 수업 방식이 괴로울 수 있는 거야. 네가 떠올리면 안 되겠니?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 떠올리라고 해서 떠올리라는 게 아니야. 그 습관. 단어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의미인지 떠올리고 거기다 적어도 되죠 스스로가. 그리고 왜지까지 해주면 더 좋다. 지우야 왜지까지 할수 있니 너? 뭐지 떠올리는데 이거 왜 그럴까? 소미야 왜 그럴까? 왜지까지도 중간중간 던질 수 있겠니? 왜 그럴까 다왜 그럴까 다왜 그럴까 다까지 해주시면 추론까지 자연스럽게 되는 아이들 되는 거야. 저랑 세은이는 국어가 단기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오고 있고 이번에 너무 어려웠던 게 수능 교수님이 너무 추론을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평가원장님 또 사과했습니다. 평가원장님 대표 또 사과해서 국어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사과했습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평가원 수능 폐지론 나왔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수능 폐지론이 이 문제 때문에 나왔어. 너무 어렵다. 이재명 공약이 뭡니까? 대통령과 열나 쉽게 내겠다. 이재명, 너못 찍지? 투표 없지? 끝났어요. 수능 엄청 쉽게 내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똑같이. 응? 그렇죠? 수능이 더 열나 쉬우면 대학 뭘로 가죠? 내신. 헐. 뭐 내신 학종도 안 믿고 있죠, 지금. 생기부도 안 믿죠? 수능도 쉽게 내는데요. 내신. 믿을 거 내신밖에 없죠. 얘네 이번에 숙명여고 그 쌍둥이 자매가 왜 그거 했던 거 아니? 그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 줄 알아요? 유일하게 믿는 게 뭐예요? 학종은 선생님이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조국 때문에 또 난리 났잖아. 유일하게 믿는 게 학교 내신 시험인데 숙명여고 그 자매와 그 아버지가 뭐한 거야? 그 내신도 사기 칠수 있다라는 증명이 숙명여고 사건이에요. 우리가 왜 전 국민이 믿고 싶은 그 절대 진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절대 진리를 숙명여고 그 가족이 깬 거예요. 그 아버지랑 딸들이.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거야. 대학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서. 내신도 짜고 치수고 고속될 수 있다. 아버지가 금고에서 시험지 뽑아다가 딸들한테 이렇게 주고 딸도 외워가지고 300등이 전교 1등. 300등이 전교 1등.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 시험지를 금고에 땄어. 교무부장이라 시험지를 수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금고를 잠궈가지고 금고본을 아는 아버지야. 시험지를 딸도 외워가지고 준비 1등. 둘다 빠. 평상시 280등. 근데도 그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난 보지 않았다. 아직도 인정 안 합니다. 판사님은 넌 봤다. 난안 봤다. 뭐하고 이름이 안 떠올리는 걸. 그러니까 어려우더라도 괜찮다는 거야. 이것은 어려워서 이재명이랑 윤석열 대표 후보가 엄청 쉽게 내 너희 대표님이 엄청 쉽게 낸답니다. 믿지 말고. 엄청 쉽게 낸다 하는데 27년간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 자 됐어요. 아니 너희가 잘 떠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갑니다. 내가 하고, 너희가 마지막 하고, 나한테 검사 받고 가는 거예요. 비문학원 다음 주. 그러니까 비문학원 먼저 너희가 떠올리고 와야 돼, 한 번은.
그리고 내가 떠올린 거. 아, 아까 고정수로 아까 어땠어? 그래서 네가 한 거, 내가 한 거랑. 에이, 설마. 아, 니네 비야 절대 아니야. 어떻게 고1 때 예비고 예비 예비고일 애들 뭐 고1 애들이 어떻게 떡을 떠올려? 오늘 대체 어떤 사인이 밝겠지? 의미의 그 꼭꼭 다음 주 비문학 더 대박입니다. 다음 주 비문학은 아마 와 선생님 막 이럴 거야 아마 와 이렇게 돼 비문학은. 근데 먼저 한번 슬 해보세요. 하고 오세요. 자 이제 갈게요. 준상아 잘 보고 있니? 규태가 너 너희 때문에 찍는 거야? 애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준상 규태 안녕 삼성호 축하하고 부명 축하하고 오케이 진짜 좋은 겁니다. 자 간다 시작. 오 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지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머리 돌렸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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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지지 아니야 지지 아니야. 자 소미야 지지 뭐라고 떨렸어? 자 마이쭈 껍질 받겠습니다. 아 현미녹차 오 카스타드 6개월 지났습니다. 버릴게요. 6개월 지났어. 먹으면 죽어? 어? 먹으면 죽어? 자 저 지지 뭘까? 내가 왜 얘기하게? 선생님 선생님 지지 아니 지지가 아니고 선생님 한자 어렵잖아요. 나도 어려워? 저 한자 써본 적 없어? 근데 내가 왜 물어보게? 저 지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옆에 있잖아요. 뭐겠어? 뻐꾸기. 뻐꾸기가 지지 울까요? 뻐꾸기 뻐꾸 울지? 보채러그리죠. 예조. 그게 뭐겠어? 봄날이 기니 아니 지지가 느린이겠지. 보칠 때 누가한테 보채? 빠른 애한테 보채냐? 더 빨라 이게 아니잖아. 느린한테 보채는 거니까. 추밀이 느리기에 봄날이 늦게 오기에 뻐꾸기가 뻐꾸뻐꾸 발 빨리 와라 이거 아니겠어? 야 나 이거 외운 거니? 아니잖아. 내가 외워 언제 외워 이걸? 제 용량은 한계 있어요 제가. 뭘 지금 뭐라고 쳤어? 의미 떠올릴 때 주변의 의미 얘 의미를 몰라도 주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까 대감이 누구니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수능이야. 옆에 점 보고 갖고 하나라 과탐사탐 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빈칸출원 다 이렇게 나오고 옆에 거 보고 판단 이렇게 나와요. 수학 모르겠어요 수학은. 수학 모르겠어요. 네 서울대 수학 때문에 못 가요 수학 때문에. 아이씨. 응 그냥 줄원 하라는 거야. 나도 이건 몰라요 이거는. 느낌상 봄 근데 이거 떠올려야 된다. 봄이란 건 떠올려야지. 봄이 오고 싶은데 늦으니 뻐꾸기가 그걸 보채겠지라고 상상을 할 수 있지 않니? 이게 수능 교수가 원하는 거라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너희 아까 지지 뭐야? 그럼 정말 지지만 봐. 지지 이러면 되는데 이 경주만이 지지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 그다음 동린의 쟁기였고 동린이 뭘까? 나도 모르겠어요. 뭐는 알아. 동쪽에 뭐에서는 없고 서쪽에 이건 객사거든? 에서는 홈이 얻었으니까 뭔가 이거 농기구가 있는 쪽이겠지. 근데 왜 이런 거 얻었지 얘들아? 탄궁이 뭐야 의미? 으이! 이거 향촌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어디서 궁핍한 삶 탄궁가야. 그러니까 누구야 양반이야 양반. 양반이 맨날 책만 읽어가지고 허생전에 허생처럼 양반인데 남산 밑에 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와이프한테 욕먹고 그래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는 남자. 자 농가는 공원 향촌 공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번 사대부가 가난을 이상화된 농촌사. 그러니까 둘이 약간 반대죠? 상황은 똑같은데 사대부가 행동하는 건 반대다라는 걸 힌트.
의미 떠올렸니? 그 다음 탕궁. 탕궁 뭐라고 그러면 가난을 탄식한 노래 사대부가를 힌트.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의미 떠올리면서 힌트 얻어가지고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능력을 수능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올볕이 한 말은 반 넘게 쥐먹었고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 탕궁. 기장피 좋. 아까 피 나왔었죠? 피? 풀에서? 그 피가 이게 블러드가 아니야. 이거 그 식물이야 식물 피. 서너 개 붙였거늘 하나가 뭘까 하나. 축구 기아 가난한 식구입니다 이게. 한은 추울 한. 안은 기아할 때 아. 한자 장한 한자. 이거 초딩 때 하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한 식구 이래 어이 달리 못 산다 서리법. 안타까운 괴로움. 안타 괴로움. 심리 추론. 자 배틀북도 쓸데없이 빈벽에 난 거. 배틀북이 뭐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옷감 짜는 겁니다. 옷감. 쓸데없이 따른 건 사용 못한다. 소시로 버려두니 불금시 다 되었구나. 다 썩었다. 녹슬었다. 녹슬었다. 세시상망 명절 제사는 무엇을 해오리며 돈이 없어가지고 세시풍속 못 지킨다. 원근 진척 내비난 게 어이야 대접할 거 절대 죽도 없다. 이 얼굴 이 지녀 있어? 이 얼굴이 뭐죠 얼굴? 중세국어. 얼굴 뭐야? 몸. 중세 때는 저 얼굴은 바디. 지금은 페이스. 의미? 확대, 축소, 이동. 의미, 축소. 옛날 얼굴, 바디. 지금 얼굴, 페이스. 의미, 축소. 이게 중세국어, 얼굴. 다음에 떠올릴 거니? 다음에 떠올릴 거니?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두세 번 할 수 있지만 네 번째까지 하게 하면 진짜 화납니다. 두세 번까지 의미 떠올리세요. 그 다음. 어른 하고 많다. 이 원수 군기 뭐야? 가난한 귀신. 가난 귀신. 귀신. 어여 여이려뇨. 여이가 뭐야? 어여여 헤어지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술에 후량을 갖추고 누굴 불러? 귀신 이름 불러가지고 전송하는 거예요. 귀신 탄궁 귀신 너무 싫어서 술 대접하고 없는 살림에 술과 안주에다가 귀신 이름 불러. 어떤 귀신? 가난한 귀신. 제발 이거 먹고 나 좀 떠나라. 너 갖고 좀 복 있는 귀신 오게 탄궁 귀신으로다가 술 대접해가지고 아부한 다음에 좀 제발 좀 나 좀 떠나라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 길한 날 좋은 때 사방으로 가라하니 웅월 불평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불평한 거야? 귀신? 무슨 귀신? 그들도 가난 귀신이 불평하며 원노 뭐야 이거? 원망하고 노하여 이런 말이 의인법이겠죠?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지금? 귀신 얘기한 거야? 둘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대화하고 있는 거야? 어른들과 살고 희로애 너한테 뭐야 이 새끼 뭐야 여보지 어릴 때도 가난하고 새끼야 너들도 가난하잖아 나 때문에 죽어 사거나 헤어질 줄 몰라 없었거든 어디가 누구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나한테 가라고 이러냐 운을 꾸짖는 돈과 협박하는 거는 다시 또 이제 화자 둘이 생각하니 내 말도 다 옳거든 귀신 말도 옳구나 무조건 생각 나를 버리거늘 너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닌 버리거든 유신이 뭡니까? 너 혼자 몸을 유지하여 나를 안 버리니 위협을 회피하려면 장기로 열리려냐 하늘 상긴 이래 궁을 설만도 어이하리 이제 뭐야 이거 체념 가난을 받아들임 운명론 받아들임 반 빈천도 가난 내 분순이 순부탈이 오케이 난 가난하게 살래 또 간다 농가 아까 농가 이거 했죠 자 서산에 도르뼈 비치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자연 배경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밭이 우거졌던 거 뉘구밭이 우거졌느냐 뭐 해줬다는 거 이거 풀베기 해줄게 뭐라고 그래 이거 품앗이 우리 논 답 했으면 너희 오 해줄게 그래서 우리 지원이 의리 많지 너 친구가 힘들면 도와주지 너 도와주지 그러니까 맨 앞에 나가지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조심해서 나가 알겠지 여차하면 또 도망오고 우리 지원이가 얘기해줘야 돼. 도와라. 차례 정한 일인 매는 대로 무슨 말이니? 됐다. 차례 정했다. 친구가 야 너 풀 많이 지났다. 먼저 배줄게. 아니야. 우리 규칙이 있잖아. A, B, C, D 돼야지. 괜찮아. 차례 하자. 라고 얘기한 거. 면하는 세 달에 네 달아요. 이름 벼에 패는 뭐가 곱던가. 참 이런 거 의미 떠올리는 거 없지. 이게 외계어지 이게 그지?
채원아 이게 외계어냐?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야? 면하는 세 달에 네 달에 야 이거 달에가 뭐겠니? 달에 면화 면화가 뭐야? 옷감 옷감 재료 면화 면화 새 달에가 뭔지 추론해 봐 뭐야? 어? 단위 단위 세 개 면화는 뭘로 센다? 한 달에 두 달에 세 달에로 사 이걸 배워야 되니 추론할 수 있니? 추론이죠. 이 세 세네 뭐야 이거 무슨 품사 뭐야 품사? 수간형사 깨알 문법. 이따가 적으세요. 이름벼의 패는 뭐가 곱던가? 곱난가? 뭔 소리야 이거. 이름벼의 자 우리 이해력장 서준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곱난가? 이름벼의 패는 뭐가 곱난가? 나도 모르겠다 이건. 패가 뭐가 곱난가? 에? 패는 뭐가 곱난가? 이름이야. 이 모는 이게 사방에 이쪽 모서리가 모서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름 변의 벼의 모습은 좀 이쁘게 잘 자랐느냐 뭐 이런 뜻 같기도 해. 5년 언제가 7월 반이로다 하나님 상기셨다. 아니 낚시 가고 집사람은 절이치한 절이친다. 뭐 절구치나 보지. 이때 세수를 걸러서라 흥흥 잡을 때 흥흥치 됐나요? 적으세요. 의미 떠올리시고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고 갑니다. 마칠게요. 다음 주 독서해야 된다. 규태기, 준상이, 안녕.